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18년 어국공채 이순환 5회 복동이를 촬영합니다. 오늘 문제는요, 좀 일반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좀 단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타점에 기출됐던 문제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문이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나오는 부분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얘기죠. 수용은 강릉에서 공용 수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용에 따른 보상금, 이것도 손실보상이죠. 즉 총론의 손실보상 파트하고 연결됩니다. 특히 손실보상 중에서 토지보상법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은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따라서 서론 파트에서는 쟁송법 중에서는 손해전부 파트에서 손실보상, 그리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 소송 유형 중에서는 당사자 소송, 강론에서는 공용수용, 이 세 부분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파트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강론 문제이기도 하면서 총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의 대상을 물어봤죠. 수용 재결과, 34조의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자, 먼저 이의 재결 법적 성질을 검토했네요. 이게 원처분이라는 거. 특히 85조 1항에 논거를 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85조 1항에 보면요. 85조 1항에 보면 34조의 수용 재결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83조에서는 임의적 전취죠.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임의적 전취로 취하고 있습니다. 재결주의라면요, 필요적 전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83조와 85조 1항의 조문구조를 통해서 원초문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필요적 전취가 아니라 임의적 이의신청 전취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85조 1항, 그리고 83조 임의적 조문, 포섭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문제 재결주의 일반론 쓰면서 해당 토지보상법은 공토법 또는 토지보상법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취소의 대상은 원천문제를 취하고 있다는 거, 조문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내용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의재결 자체에 고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이 재결 취소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다만 중토의 이의재결 그 자체에 고연 위법이 있다면 이의재결로 소 대상을 삼을 수 있다. 이걸 누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처분주의니까요.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 재결의 위법성은 재결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아주 잘 썼네요.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은 이거는 거의 단문 형태하고 유사합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목차 좋네요. 이때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의의에 맞게 사안포송을 해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수용재결은요, 수용결정과 보상금 결정이 이루어지죠. 이때 보상은 뭐다? 손실보상청구권 얘기하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이에요.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이라는 걸 확정하면서 이런 손실보상금은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버에 관한 당사자 소송의 원칙이나, 그렇지만 보상금 결정으로 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써줘야 됩니다. 증액청구는 확인 급부소송, 급부소송이란 말이 이행소송이란 말이에요. 이행소송. 자, 이행소송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즉 법으로 정한 보상금을 확인하고 그리고 증액된 부분을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행소송의 성질을 갖습니다. 잘 썼네요. 잔여지 수용청구로 넘어갔어요. 의민요건. 요건을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써줄 필요는 있습니다. 조문 포섭하는 거죠. 조문. 조문을 썼다면 표시만 하면 돼요. 전혀 안 쓰는 것보다는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거, 형성권의 어떤 개념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 개념을 이제 포섭에다 집어넣으면 좋은 거죠. 형성권이라면 법적 요건과 같은 이런 권리가 발생한다면 행사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각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 인용재결은 뭐 논란이 없으니까 기각재결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학살은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견해, 그리고 공법상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견해, 일반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이건요, 보상금 청구라고 그냥 쓰면 돼요. 손실보상 청구죠. 손실, 보살,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견해,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이제 채점자주가 누가 물어봤던데, 형당사로 가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법원에서 직접 결정하는 거고, 일반 당사자 소송으로는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이겁니다. 자, 관련 판례 써주는 게 중요하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미 행사만으로 수용적 효과가 발생해서 보상금 문제만 남으니까 보상금 증감으로 다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 논리 잘 잡았네요. 수용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보상금의 문제로 규결해야 된다? 잘 썼습니다. 1문의 4. 이건 사시에서 출제된 내용이죠. 거부성의 성립요건 쓰고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규상 조례상 특별분양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아주 목차 잘 달았네요. 잘 썼습니다. 사업포섭도 잘했네요. 조문 활용이라든가 강행법규와 관련해서 자 여기 보세요. 목차를 없애는 대신 목차를 앞에다 달았네요. 사익보호와 관련하여 이게 목차를 없애면서 교수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이에요. 잘 썼습니다. 따라서 또는 사안의 경우 아주 잘 썼습니다. 소개를 딱 써줬네요. 나무랄 데가 없는 답안지입니다. 피고적격 조문부터 써줘야 된다고 했죠. 조문부터 써주고 관련 판례 쓰고 사업부터 들어갑니다. 자, 대적 처분함에 있어서 행정처는 지위가 있다. 자, 공무수탁 사인이 된 협의 공동단체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답안지입니다.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는 한 세 줄 정도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취소의 대상과 관련하여 질문인데 원천문제 재결 중 토지보상법이 취하는 입장이 문제된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토지보상법상 34조의 수용재결소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이의재결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이러면 세 줄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논점의 정리는요. 이게 배점은 작지만 이게 인상점수를 결정해요. 어떤 인상이죠. 첫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내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85조 해석 원천문주의 조문에 대한 해석 좋습니다. 토지보상법이 일반으로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85조이랑 또는 83조도 논리적으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재결주의면 필요적 전치로 돼야 되는 거죠. 재결주의는 논리적으로 필요적 전치입니다. 필요적 전치는 재결주의는 아니죠. 필요적 전치이면서 원천문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83조에서 임의적 전치란 말이죠.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재결주일 수는 없는 겁니다. 83조, 85조 이상 두 조문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둔다. 잘 썼습니다. 취소의 대상. 답안지가 시원시원한 느낌이네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 징역 청구의 법적 성질, 의서적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지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 증액 부분을 이행을 명하는 건지 아니면 법정된 보상금의 기준에 따른 확인만 하면 되는 건지 아주 시원시원하게 썼네요. 답안지가 좋습니다. 자녀주의 수용청구권 의미 요건까지 써주세요. 왜냐면 근거 법령을 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썼다는 표시는 좀 해줘야 돼요. 형성권인지 시원시원하네요. 기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학설, 판례, 판례 글씨 크게 써서 잘 썼습니다. 굉장히 좀 답안지가 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자, 설문 3입니다. 거부행위가 거부청원에 해당되는지, 성립요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신청과 필요성, 뭐 좀 쓴다면 신청과 필요성 여부.
법상 주의사항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쟁점화시키는 게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쟁점이라는 것은 학설 내용도 좀 간단하게 뭐 대상적 교설, 원고적 교설, 본원 문제설이 있죠. 좀 쟁점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이 있게 법규상 주의사항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특별 분양 신청권이 있는지 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강의법규성, 사회법성 여기는 목차시키면서 썼네요. 잘했습니다. 자, 다만 성립요건에서 신청권 필요성 여부에 대한 쟁점을 나중에 보강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수랑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 이제 암기하기에 좀 곤란하다면 판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론 내는 연습을 해라. 쟁점 추출하고 거기에 딱 부합하는 지금 답안입니다. 이수랑 다원지 쪽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나중에 학설 분위는 나중에 삼수할 때 암기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피고적격 관련해서 조문 먼저 쓰고 관련 판례 쓰고 그리고 소결 사안의 경우 아주 좋습니다. 관련법도 좀 쓰고 19조 여기 이제 공무수탁 사인인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고유한 업무로 들고 들어가도 됩니다. 공간 활용을 너무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들여 쓰기는 좋은데 이제 정리를 한 이쯤에서 하는 게 좋죠. 원천 문제 재결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반 논문다. 원천 문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이제 조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83조 85조에 조문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원처분인지 수용지역에 대한 개념 중에 여기다 썼네요. 수용지역에 대한 법적 성질이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원처분이다. 자, 조문을 통한 포섭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항상 조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부상금 지감 청소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아니 뭐 쓸 게 없어서 띄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고수가 되면 이런 띄우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현시답 당사자 소송인지 형성 소송인지 확인 소송인지 여기는 거의 다문 형태 문제죠. 자, 자녀지의 수용 청구권에 나오면요 의미 요건 뭐 의미는 기억 안 나면 요건이라도 좀 써주세요. 조문 베끼면 되는 거니까 형성권이고 형성권을 보겠다. 뭐 잘 썼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한다면 수용적 효과는 발생합니다.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형성권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이제 실무에서는 소송이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기각제에 대한 불복 방법 가인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잘 썼네요. 학설 판례 상당사로 간다는 거 잘했습니다. 설문의 4 뭐 이제 전형적이죠. 거부청구 성립 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그럼 법상 조약 특별 분양 신청 목차 아주 논리적으로 탁탁 치고 내려가는 논리 연결성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법규성과 관련해서 사회법성과 관련하여 목차 생략하고 직접 사안포섭으로 들어갑니다. 조문 꼭 써줘야죠. 자, 소개를 번호 붙이는 교수님도 있지만 이제 붙이지 말라는 교수님이 있으니까 좀 쉼표로만 체크하고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쓰는 게 편하긴 한데. 자, 여기 이제 고문수탁자로 판단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 여기서는 거의 고유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실제 시험 같으면 뭐 지정했다, 사업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고문수탁 사인의 지위로 가면 됩니다. 기타 소속력까지 써준 거 상당히 좋았네요. 대체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네요. 이번 시험 문제는 거의 단문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부상금 증감 청구권 이미 출제가 됐는데 작년 2017년 사실 마지막 시험에 환매권 공인사업 변환 시험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것도 단문으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